네, 지난 2012년에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피해자만 3만 8천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부산저축 등 5개 저축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피해자만 3만 8천여 명, 피해액은 6,260여억 원에 이릅니다. 서민들이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부산저축은행 채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캄보디아 캄코시티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캄보디아 개발을 위해 대출해준 6,300여억 원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같은 협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공사 관계자가 캄보디아 정부 측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출장으로 이 대출 채권 해소 문제가 양국 정부의 이슈로 격상시켰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채권 보호 조치는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채권 회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그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온 피해자들은 아직 기뻐하기에 이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야만이 감사한 거지. 그냥 증시 행정으로 지금 그거를 하겠다는 그 말만 가지고는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없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잊혀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